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3.5%로 동결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속적 동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금리는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3.5%로 동결시켰습니다. 자, 물가 안정보다 이제는 금융 안정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춘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자, 왜 금융 안정으로 포커스를 맞췄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는 지속적 동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1년 2개월 만에 3%로 내려온 데다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에도 자본 유출 조짐은 없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를 보셨습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왜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동결이 될 수밖에 없는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 연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금리는 동결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왜 그런지 살펴봐야만 할 겁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 안정에 있죠. 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통계 지표를 살펴봐야 될 게 환율입니다. 환율.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지표를 우리는 잘 확인하고 이 지표의 추세적 방향을 읽어야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물가가 안정이 돼야지만 금리가 빠른 시일 내로 인하될 수 있는 소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CPI 지수, 요걸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2012년 8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를 찍었었습니다. 6.3%. 자, 이 6.3%에서 지금 현재 기준 3.7%로 3%대로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을 찍고 지금 추세적 방향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소비자 물가의 체감 지수는 굉장히 높죠. 당연한 거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는 지금도 3% 이상씩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이 상승폭이 둔화됐고 약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체감에 대한 물가의 지수는 높게,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로 되기까지는 시간적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 식료품, 이걸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수도 마찬가지 지금 한 4%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그리고 하반기에 또 대중교통에 대한 인상분,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근원 물가 지수는 아마도 좀 둔화된 상태에서 점진적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적으로 지속적 3% 초반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정상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금융 안정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금융 안정에 있어서는 이 경기 지표를 봐야만 합니다. 경기 지표.
이 경기 지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 지표, 경제 성장률이라는 지표를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 작년에 약 2.7%가 나왔습니다. 2.7%. 그런데 지금 현재 2.7%에서 한국은행이 1% 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1.4%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디스뿐만 아니라 S&P 지표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지표를 약 1% 초반대까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나오기는 어렵다. 자, 이 경제 성장률 지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죠. 무역수지. 자, 무역수지가 언제부터 하락했냐면 2022년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지속적 무역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오랜 시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이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근데 다만 상품을 발주하고 이 발주된 상품이 도착하면서 세관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 무역수지로 집계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장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수지보다 더 살펴봐야 할 지표가 있는데 그게 상품수지입니다. 상품수지. 이 상품수지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발주하고 그리고 대금까지 지급 완료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된다면 상품수지에 집계가 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보다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봐야 할 지표는 상품수지이다. 근데 이 상품수지도 마찬가지 2022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수준까지 상품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경상수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장에 대한 지표이죠. 근데 다만 경상수지가 2022년, 2023년 1월, 2월 달에 적자를 보고 3월 달이 돼서야 이제 조금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성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물가보다 물가를 더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소지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환율에 대한 지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준금리가 언제 빠르게 인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이 환율에 대한 지표를 봐야지만 물가와 금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환율은 미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자, 환율이라는 건 당연히 달러 대비 원화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이 달러라는 지표가 강세가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달러 강세. 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변수가 높아졌을 때 달러는 강세가 됩니다. 위험도가 높다 보니까 모든 수요는 안전자산으로 지칭이 될 수 있는 달러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강달러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화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세가 될 수밖에 없죠. 환율이라는 건 달러 대비 원화에 대한 가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 원화가 약세가 되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환율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달러는 약세로 전환됩니다. 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안전자산으로 지칭이 되는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건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수요층 입장에서. 그러면 더 위험한 위험 자산으로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원화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돼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지표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 왔을 때 환율이 1300원대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다. 그래서 원화의 가치보다 달러의 가치가 지금 현재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 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는 이런 6월 15일 기준에서 미국 연준의 FOMC 발표일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 도달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아닙니까? 따라서 달러의 가치는 금세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환율은 반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이 금리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한은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정점에 도달했고 이제는 멀지 않는 시기, 그 멀지 않는 시기는 6월 FOMC에서 이젠 동결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금리차에 대한 역전 부분,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본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본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자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채권에 대한 수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보통 시장의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외국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 자본들이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수요층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차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따라서 이제 금융에 대한 안정으로 포커스가 물가에서 금융 안정으로 지금 전환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떨어질 소지가 지금 올라갈 소지보다 더 높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없는 거고 금리는 동결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연준에서도 동결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선행에서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원화는 약세인데 원화가 약세면 수출이 증대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수지, 상품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직 전개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는 거의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아예 디플레이션이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다시 리오프닝이 돼야지만 우리나라의 이 경기 상황은 다시 호전될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지속적 동결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금리는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